2018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성남 민우현대미술관에서 유영선 개인전이 개최된다. 유영선은 수년 동안 사람은 무엇이고 몸과 얼굴은 무엇인가, 사람은 과연 생긴 대로 살아가는가에 관심을 두고 초상화를 담담하게 그려온 작가다. 작가는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면서 얼굴은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체이기도 하나 마음과 다르게 사용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말에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작가는 몸과 인물을 작업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돌아보았다. 얼굴의 상이란 그 얼굴의 주인이 어떤 마음밭을 읽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징표, 말하자면 세월의 흔적이자 무늬인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내면에 감추어진 자아를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관조자의 시선에서 농담을 던지고 있다. 관객은 각자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비추어 작품을 해석한다. 이번 전시는 관객들이 유영선의 작품을 통해 경험 속의 자아와 마주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관적 아픔과 슬픔은 다소 가벼워질 것이다. 유영선 작가의 이 작업들을 보면 인물이 대부분인데 이런 작업들은 어떤 그 연유에서 시작을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요. 사람은 몸이다라는 학위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은 이제 초에는 오랜 시간 초상화를 그려서 인물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말에 왜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물에서 확대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몸으로 옮겨지게 되었거든요. 우리 이제 여성, 주로 여성의 몸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우리가 주로 여성의 몸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목욕탕이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진솔하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관찰을 하다가 여고 동창생들을 불러 모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델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재미있는 거를 에피소드로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봄 여신이라는 작품인데요. 저기 목욕탕에서의 어떤 옷을 벗고 입고 하는 행위들을 찍은 그런 과정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선 몸이라는 거는 보선 몸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거는 훔쳐오기에 어떤 그런 욕구이거든요. 열쇠 구멍으로 뭔가 들여다보고 싶은 보선 몸은 왠지 모르게 작은 구멍으로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어떤 가늠증, 훔쳐보기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어떤 일단 묘사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조각을 했어요. 조각칼로 조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루엣 처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 드러내지 말고 살짝만 눈을 반만 감고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듯이 어떤 실루엣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인물도 마찬가지고 인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일종의 그냥 유명 배우를 정면으로 보는 어떤 매력보다는 어떤 실루엣 처리로 해서 한번 뒤로 한번 물러나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처리했고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손으로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왼손으로 그리는 거는 오랜 세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꾸 묘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서툰 왼손으로 마음 가는 대로 그리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왼손으로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묘사를 해보고 힘있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나이프로 거친 면으로 예 그렇게 제가 좋아해요. 응담을 그 우스갯소리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 가감 없이 농담을 하고 싶거든요. 캠퍼스에다가 네, 그 일환도 이제 이렇게 네, 관객들에게 농담을 던진 거예요. 네. 어떤 농담이에요? 쉽게 보이면? 아 어떤 우리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체가 어찌 보면은 신비롭고 어찌 보면은 그냥 당연한 건데도 누가 어떤 포즈를 취했냐에 따라서 웃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지할 수도 있고 웃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표현해 외설이 될 수가 있듯이 네 그냥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은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는데요. 한 번 더